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9절 말씀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등등 올리겠습니다. 오라 시인 베드로가 오래서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돌진하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의 분이 자식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는 너무 간단한데 내가 그 아버지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났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입니다. 그 꿈이 성공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꿈과 성공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개인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성장하는 모습, 성공하는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우리 다 다른 환경에 살아났고 서로 한 형제라는 데서도 마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꿈과 성공적인 생활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아주 다가오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어려운 경기를 지나고 나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야 맞어 내가 그때 이걸 잘했어 말이야 훨씬 더 쉬웠어 야 내가 그때 이것을 잘 포착했으면 지금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성공했을 텐데 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으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 한순간의 그 마음이 행동이 잘못되어서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아 맞아 그때 그러나 지나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를 우리가 말해봐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이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 남겨진 교훈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때 내가 우리 홍 목사가 아프다고 해서 정신 내려가지 않았다. 그때 만일 내가 안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금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모르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훨씬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참 내가 결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돌이키면서 두 가지 스스로의 상반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수술 받지도 않고도 건강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그 물질 안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또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거기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제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더 갈 것인가?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람에 의해서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흔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더 서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잡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과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지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작은 것을 접했을 때 우리가 축복하고 즐거워했고 이번에 해맑았던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지금 사라지고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더 굳어있는 어쩌면 그 모습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첫사랑 회복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쉬우면 쉬웠지 왜 그게 또 어렵단 말이 또 들어갈까요? 너무 쉬운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을 있으라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창조한테 있어야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내가 기도하면 빛이 있어질까? 이런 많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해보면 쉽습니다. 어디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주님 찬송을 한 가사처럼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재난의 해말 같은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지금 우울한 모습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모습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일로 믿으시게 되고 축복합니다. 우린 허망한 생활, 허망한 사람과 꿈을 가진 사람이 삶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에 산 사람과 성공의 삶의 모습은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 내려놓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의 삶을 살고 그러나 이제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속에 험한 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 실패의 삶은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연과 전혀 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여기 몇 사람이 나옵니까? 그 주도적인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이 먼저 멀리 배 타고 갔은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멀리로 지금 걸어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때 풍랑이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가만히 보면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터치할 때가 있죠. 흔들어 보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우리는 풍랑이라는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그 옆에 계셔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서 나로 멀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다면 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시간 더 나아야 되고 훨씬 나아도 훨씬 더 나아야 될 텐데 왜 아직까지 내 모습이 공손하세요? 배드룩이 된 건데 왜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냐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이것저것 보고 우린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우린 염려하는 겁니다. 우린 근심하는 겁니다. 우린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의 귓가에 와서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배에 올라오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멀찌감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배로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걸어오게 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소서. 나로에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베드로가 주께서 오라는 그 말씀이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다시는 염려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적인 믿음과 성공적인 믿음이 아닌 중간에 조금 색깔이 변질되어진 믿음 바로 여기입니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흘러갑니다. 예수님께로. 근데 문제는 또 보여졌습니다. 염려가 보이지. 글씨거리가 보이지. 사람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보여지고 파도가 풍랑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어머니 말씀을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즉시 이렇게 즉시 자기들만 총알 같이 오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즉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또 옮겼는데 또 보면서 또 빠지니 우리가 아직까지 진보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시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 근심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모습, 두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풍랑,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릴로,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 먹은 일세고 꽝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격지에 혹해서 그냥 릴로 먹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소돔당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들이, 아내의 자녀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막 나옵니다. 근데 한순간 롯의 아내가 소돔의 두분 그분 도와갔습니다. 그의 쾌락이 생각나고 그의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래야 문의를 저걸 더 보고 싶어서 미래를 담아서 기다려보는 순간 소음기능.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식에서 그래요. 그래서 소음기능이 돼서 사회받아서 찾는 이유가 뭐냐. 그 소음기능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바라본 것을 잘못 바라볼 때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습니다. 잘만 바라보면 우린 죽을 것이고 잘 바라보면 살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겁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나와 변론하자는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내가 너의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것보다 더시도록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주님 나를 아시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왕이 변론하지 마시고 나라의 입으로 도전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나에게 와서 그냥 내게 도전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도전이 고백입니다. 고백. 입으로 뱉어질 때에 천지가 창도되어졌고 입으로 뱉어질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을 할 때에 뭔가 달라졌었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밝아서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과 우리의 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의의의 길을 잃는지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어도 누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서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아니 어제부터 이렇게 하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괜찮아요. 나눠야지 기쁨이 두 배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은 이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아, 맞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뱉어야 돼.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니까 주님 앞에 용서의 단계는 정신이 같은 사람인데 화가 날 때 이게 잘 안 돼요. 제 자식 여러 번 잘 되시면 저는 모르니까 화가 날 때 그냥 아직 흥분이 들 거 앉아가지고 이게 왜 하는 소리 안 나와요. 이제는 고백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변론하자는 그 말씀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용서해 주기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도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내고 주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랑 다 드러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성도는 내가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했던 것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고백하십시오. 여기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은 속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더불어서 입술로 고백되어진 게 사랑입니다. 마음만 하는 건 자기 혼자의 사랑이지. 하나님, 네가 이 혼자 사랑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들어주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신 주님의 하신 그 일을 보기를 원한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끊으신 말씀은 치료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치료함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용서해 주니 그것만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상황에 따라서 아 주님 나를 치료하신 분이야. 주님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다 달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여기 끼치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공생의 계란다고 보면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실습을 시키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 병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모습도 보여주신 그 실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전하셨지만 그러나 병자를 고치신 말씀들이 이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좋고 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님은 눕는 병자도 고치시고 그도 그냥 주님께서 뭐 성대식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고 야 너 내 몸을 가면 세상에 가서 보여라 가까이 가지라 멀리서 소리치는 거 너 모습을 그냥 세상에 보여 그 처음에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나았어. 그러한 주의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부모가 당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둘째 없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둘째 없고 병원에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게 돈이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병원에 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켜놓고 돈은 나중에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양식의 것이라고 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들쳐있고 가지 않겠느냐? 어때요? 아멘? 가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쉬워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신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부모의 마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먹고 싶어 할 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치료와 병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저희는 오늘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잠언서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늘상 여러분 그 말씀 드릴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엔 120살에 살다가 여러분이 120살에 사실 때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면서 120살에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차라리 나는 내 사는 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죽지. 120살에 살면 뭐합니까? 아픈데. 근데 여기서 잠옷에 나타났던, 여기서 해. 장수한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를 내가 돌봐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돌보자는 말씀 말고는 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를 내가 지켜주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아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도 가난히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장수한다 라는 그 말씀, 장수하는 그 속에는 내가 지켜줄게. 왜?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또 그 말씀 속에는 장수하는 속에는 이게 있어요. 경건. 경건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다시 이것은 내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사야 하나님께 하신다고요? 내가 돌봐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너의 삶을 경건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바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공경하는 그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경건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잠언서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신 말이라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몸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세워주심과 그리고 경건함이 더불어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의 꿈, 우리의 꿈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의 저주를 소리해주시는 나의 저주를 청산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만 보자 하다 보면 될 텐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해 놓은 이제 마지막이 저주를 청산한 주님을 바라보자. 그럼 주님께서 저주를 어떻게 청산해 주셨을까요?
부활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 없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면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숨을 거두시고 삶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삶을 저주에서 빡시키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중에 너무 많은 저주들이 얽히수기 그물처럼 얽혀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볼게요. 몇 가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3, 4대까지 있는데, 우리 증증증조 할아버지 지었던 우상을 세우는 그 죄가 이제 증증증조 몇 대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본 3대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3, 4대 넘어갔으니까, 내려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아들 아들이, 그분의 아들이, 맞다들들이 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로. 말이 3, 4대지, 이게 끊임없이 죄로. 그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런 가계로부터 되면 그 저주가 지금도 우리 그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으로 이 저주는 가계되는 그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끊어질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네. 신학생이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항상 되게 살피고 있다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가게에 있는 저주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각이 되는 그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왜? 내가 예수 그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있죠. 배가 아프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아침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면서 불구하고 어린 눈을 그냥 넣고 왜 배가 아프지? 누가 뭐 샀나? 아주 이 땅 샀나? 이 모든 일들이 저기 다 있어요. 이 말은 괜히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싫어. 나는 잘 되는 건 좋지만 그 남이 잘 되는 건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내가 잘 되는 건 좋고 저 집 잘 되는 건 좋고 다 좋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제가 안 묻고 있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마음 안 품고 있겠어요? 다 서로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끝내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에게 올물을 놓고 그냥 낚싯줄로 그냥 딱 잡아채가지고 우리가 이거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다른 사람이 그린 거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걸 끌어지라 참만의 말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누구든지 잘 된다 보면 누구든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쏘는 그런 비난의 저주들, 그런 원망들, 그런 것들에 내려온 저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저주들이 많아요. 또 보면 대표적인 세계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는 뭐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주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의 십자가 진 거 너 알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진 마음으로 그걸로
끝. 그로 끝이에요. 제가 오늘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뭘 요새 개콘에 보니까 뭐 개콘에 뭐 나온 소리예요. 뭐 끝 하는 게 있다며요. 그거예요. 뭐 끝 하면 그걸 끝하는 거예요. TV 조사 그 목사님 그 제자분 진짜 봤잖아요. 우리 비디오 보면서 끝 아웃 하니까 끝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는 그 근데 왜 우리는 끝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내 삶에 끝이 안 될까? 난 아직까지도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남을 미워할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도 뒤에 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어. 나는 쏘면서. 이제 내 말 말씀 받으십시오. 내가 너 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가슴 쪽에 와야 되고 가슴 쪽에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나는 해방되어졌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초대교회 나는 해방이 되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선포가 그냥 입으로만 되어지는 선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는 아자 사도가 우리 시장 골목을 가면서 많은 길을 가면서 경제를 살리고 막 그랬을 때 박수무당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막 괜찮은 장사 어렵게 그냥 몇 시간을 뛰면서 그냥 귀신을 달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낫게 하는데 아, 너무 쉽게 자기 뜨거운 그냥 수원 가지고도 그냥 다 덮으니까 나 야, 계산해 우리가 그 저기 장사가 됐다. 저기 급된 장사구나 싶어서 뭐라고 그래서 내게 팔라고 팔 게 아닌데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아니 이거 팔이 아닌데 그래서 뭐가 잘못하고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일이 있습니다. 아, 우리 가는 건 다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살피는 거. 근데 바울이 잠자리 옆에서 그냥 것을 눈구멍으로 봤을지 몰라요.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 한마디 하니까 나는 아 문제는 바울은 별거 나처럼 먹고 나처럼 화장실 가고 나가 다 하는데 나하고 바울하고 다니면 딱 하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낳는 거구나. 그거 하나 배웠어요. 실습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떠나가라고 근데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도 안 떠나갔어요. 오히려 그냥 우리 빙그레져가지고 그냥 살피고 뒤끌었어요. 여러분 성폭이는 중요해요. 성폭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나 박수부담처럼 입으로만 성폭하면 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폭은 어디서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믿음에 믿음에 믿음이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 성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포기도. 여러분이 제가 성포기들 요새는 그냥 가끔가다 보시는데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입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정말 조용히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좀 그러면 좀 아멘하시겠어요. 박수부장이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말 말씀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내 삶 속에, 내 여권 속에, 내 믿음 속에 실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한 방에 그냥 채우시고, 한 방에 그냥 끝!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쉽게 숨쉬며 받아들이듯 주께 주신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시고, 이 작은 머리로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재보지도 마시고, 그냥, 아, 주께 사랑해야지. 그냥, 공기를 힘들게 마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가는 곳마다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못 믿고 어렵게 공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쉽게 내일 세미나가 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제 이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 아, 너 세미나 한 준비 아니냐고 그래서 아, 예 다 했어요. 그런 걸 가만히 있어. 세미나 준비할 게 있나? 세미만 준비한 거. 거 가서 내가 경, 응? 네, 입고 갈 거, 뭐, 이거 준비 내가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돼. 근데 지금 훨씬 다른 짓이 나 대단해. 준비할 거 없어요. 준비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공기 마시려고 준비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공기 마시든지 다른 은혜도 그냥 편안히 마셔도 그러면 끝. 이게 둘러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자신입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내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순경입니다. 가나안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의 성경이 실체가 되어지려면 내가 가나안까지 가는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 마침은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슴에 삼기는 거예요. 가슴에 오지 않고는 그래 가나안 내 거야 말은 맞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실제 주인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기를 준비했다 마시지 않고 힘들게 마시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마시면 되듯이 그럼 왜 어렵게 마셔요? 죽으지. 그냥 그 공기를 어렵게 잘 마시면 죽어요. 공동묘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전 쉽게 마시면 자, 주님과 내가 숨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공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십시오. 쉽게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이게 어려워. 힘들지, 순종하면 사람들이 일단, 어우, 힘든 것만 생각해. 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발걸음 붙으세요. 다른 것을 위해서 발걸음 붙으세요. 순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게 어렵다 생각하니까. 순종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꿈을 향해서 나는 간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는 발걸음 길이라고 하면, 숨을 쉽게 쉬듯이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의미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꿈과 성공적인 삶이 한 주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들이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공급되어지고 공급받으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